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 신에 대한 견해가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신은 인류의 부모이며 모든 인간은 문자 그대로 신의 자녀이자 후손이라는 믿음이다. 모든 인간은 어떤 삶을 경험할지 어떤 교훈을 배울지 각자가 직접 선택한다. 신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신을 닮을 수 있는 타고난 역량을 지녔다는 의미가 있다. 인생에서 신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신을 인류의 부모로 우리 모두를 그의 자녀로 바라보는 관점은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배우는 모든 교훈이 신성한 목적을 가진 선택임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신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신성을 발현할 역량을 타고났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신성한 본질을 탐색하고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점점 발전하며 신을 닮아간다는 이 관점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성을 탐구하고 발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각각의 선택과 행동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반영하며 이는 우리 자신과 신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성을 발현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신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존재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 여정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성을 탐구하고 발현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큰 이해와 성취를 얻습니다. 우리 삶의 깊은 영적 여정은 우리가 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신성을 발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나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계속 발전해 간다면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이다. 신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될지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주었다. 우리의 존재와 미래는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자신을 볼 수 있으며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면 우리는 결국 스스로 선택한 모습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신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우리 삶의 방향과 우리가 되고자 하는 존재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신에 의해 주어진 이 자유를 통해 우리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우리 자신의 본질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될지는 우리의 현재의 결정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각각의 선택과 행동은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며 이는 우리가 누구로 성장할지를 결정합니다. 신은 우리에게 이러한 선택의 자유를 주었고 우리는 이 자유를 통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매 순간 내리는 결정과 선택에 의해 형성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이며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여정의 일부이며 이 여정은 우리가 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스스로 선택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큰 이해와 성취를 얻습니다. 마음 명상은 좋은 책 인생 멘토 명상음악 학원 명상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